미라클이라는 팀이랑 한 화면 같이 하네. 저는 그래요. 항상 이렇게 좀 기억나는 이제 계절이 꼭 봄 같아요. 아, 저도 사실 그래요. 근데 사실 그 우리 윤상 씨를 세상에 알린 타이틀곡은 이별의 그늘이었죠. 저 곡이 아니고 그렇죠? 네. 왜 이 곡을 특별히 신청하셨어요? 아,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제가 1집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 이별의 그늘은 나이보다 애가 너무 슬픈 거예요. 뭐 거의 이렇게 세상 미련 없는 듯한 그 뭐 좀 사연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1집 생각하면 타이틀이었던 이별의 그늘보다 한 걸음 더가 보다 제가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기분이 되더라고요. 네. 그러면 이별의 그늘이 많이 불편하셨으면은 그러면 뭐 저한테 주셔도 되고요. 아니 저작권료가 얼마야? 제가 아들이 둘이어서 죄송합니다. 인기를 얻게 되면 거기 좀 안주하게 되고요. 네. 또 사실 결혼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아가지고 더 안주하게 돼요 보면. 그런데 윤상 씨는 그런 틀을 깨고 인정받고 있을 때 유학을 떠난다는 거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. 네. 그때 유학은 왜 떠나셨어요? 그 사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기타를 치면서 음악을 했지만 다 독학이었거든요. 예예. 예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공한 다음에도 이거 공부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. 아, 제대로 좀 해보고 싶다. 네. 그리고 당시에 이제 제가 결혼을 할 때쯤 되니까.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유학은 못 갈 것 같은 거예요. 정말 안주하게 되고. 그래서 이제 와이프하고 결혼을 결심하면서 그럼 우리 신접살림을 유학을 가서 시작하면 어떻겠나. 좋으셨겠다. 네네. 쉽지 않은데 근데. 그때 안 갔으면 아마 정말 못 갔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결혼과 동시에 바로 유학을 시작을 했습니다. 근데 사실 미국에서 공부한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. 그쵸. 왜냐면 언어도 다르고 아주 힘든 일 없었습니까? 일단 그 유학을 좀 쉽게 생각했던 거 같아요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진짜 제 아내가 없었으면은 졸업하지 못했을 거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예. 일단 제가 영어가 안 됐어요. 예, 예. 근데 뭐 쉽게 그렇게 생각한 거죠. 음대니까. 예. 예. 음악을 뭐 말로 하나 이런 기분. 아, 그러게요. 제가 간과했던 부분이 많아서 교양을 들어야 되고. 그렇죠. 예, 수업 때 녹음기 들고 가서 수업 녹음해서 집에 와서 듣고 또 신혼이었기 때문에 또 와이프한테 잘 보이고 싶은 기분도 있잖아요. 그렇죠. 나 적어도 그래도 내가 올해는 받았다. 네, 뭐 이런 그런 부분이 좀 저를 집중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또 선배님의 유학 시절을 담은 그 사진집 나를 기억하고 있는 너에게 그걸 아세요? 네, 여기 있습니다. 네, 여기서 그 사진 하나를 딱 보면서 아 정말 가족분들을 진심으로 너무 많이 생각하시는구나를 느꼈던 게 전 이 사진. 아 이게 뭐냐면. 지문이 저희 둘째 태어나기 전에 제 지문, 와이프 지문, 큰아들 지문 이렇게 지문을 액자처럼 이렇게 그러니까요. 네, 아니 벽에 프린트해서. 어떻게 이렇게 그 인테리어로서 이렇게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그건 뭐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이제 와이프가 아 그러면 나중에 다음에 그러면 사모님 한번 모실까요?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을까?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와이프가 이렇게 꼼꼼하게 또 생각하면서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. 그러니까 저는 와이프가 잘 채워줘서 네. 저희 가족이 잘 뭉쳐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아
아드님이 또 출중한 외모로서 또 많은 분들에도 관심을 받으셨잖아요. 어떠셨어요? 근데 뭐 아직 대중적인... 나보다 못하다 뭐 그런 생각이 넌 나한테 안 돼. 나한테 안 된다. 대중들의 관심이라기에는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사안이 많고요. 작사가 김인아 씨가 저희 큰아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저랑 같이 식사하면서 그 사진을 자기 인스타에 올린 거예요. 근데 갑자기 이 친구 팔로워가 만 명이 넘게 생긴 거예요. 그러니까 바람 제대로 들어갔겠죠. 야, 그, 지금 몇 살이라고 하셨죠? 17살. 예. 야, 그거는 뭐 아우토반 됐네, 아우토반. 네. 예, 그건 아우토반이 지금. 그냥. 아,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원래는 수영 선수를 한 10년 했어요. 어, 저 봤어요. 네. 네. 코로나가 겹치면서 수영을 갑자기 못하게 된 상황이 오다 보니까 얘가 엄마랑 아빠인 저를 설득을 해서 허락해 주신다면 음악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해보겠다. 그 뜻을 제가 받아들이기로 한 상태가 됐죠. 자, 그러면 아빠로서 아들을 보는 거하고 네. 프로듀서 윤상으로서 아들을 보는 거하고 네. 어떻게 좀 차이가 있습니까? 아빠로 볼 때는 아직 애기예요. 네. 프로듀서로 볼 때는 굉장히 욕심나는 부분이 있어요. 다행이다. 그러니까 그럼 약간은 응원해 주시는 거네요, 그래도? 할 수 없죠, 이제는 얘가 돌아오지 못할 선택을 했기 때문에. 근데 저는 솔직하게 얘가 노래하는 모습은 한 번도 못 봤어요. 그리고 약간 들으셔야지 알 텐데, 그거는. 겁이 나요, 약간. 근데 한 가지 얘가 직접 트랙을 만들어서 작곡도 예, 노래 없이 그렇게 트랙 메이킹을 해서 들려주는데 거기에서 제가 좀 설득을 당했죠. 그래, 이 정도면 왠지 우셨을 것 같아. 우셨나요? 곡 들으시고. 아니요, 그죠? 에이, 그랬으면 벌써 데뷔시켰죠. 아, 그 정도의 근데, 감동은 아직. 네, 근데 감탄 정도? 제가 감탄했어요. 그래서 눈빛이 너무 행복해 보이시네요. 이 그늘이 하나도 없네요. 그럼 이제 곽신의 LP팝 공식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. 오늘 신청해 주신 다섯 곡을 하나의 앨범으로 만든다면 그 앨범 제목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? 이 플레이리스트를 아들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나는 아빠다 라고. 나는 아빠다. 멋있다. 나는 아빠다.